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3의 실무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청아 스포츠는 스포츠 용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번. 주식회사 청아스포츠는 제조부 직원 모두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제조부 직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퇴직급여 계정의 대체적용 3번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을 등록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의 대체적교 1번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을 등록하시오. 기존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록된 계정 과목을 쓰라는 말이므로 기초정보 등록의 계정 과목 및 적교 등록을 누릅니다. 퇴직급여, 제조부 직원의 퇴직급여를 찾기 위해서 왼쪽 계정체계에서 제조원가 가운데에서 508번 퇴직급여를 누르고요. 오른쪽에 대체적교란에서 3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번호순으로 정렬됩니다.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투자자산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산을 클릭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누른 후 대체적교 1번에 대체적교 넘버 1번 쓰시고요. 자료를 입력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혹시 투자자산인지 잘 모를 경우 계정과목 코드 자리에서요 컨트롤 F 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찾기를 클릭한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쳐서 찾아서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서 다음 사항을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등록을 누릅니다. 주식회사 청아스포츠는 이사의 결의에 따라 2015년 3월 1일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하였다. 따라서 대표이사 이름 송선아, 주민등록번호 2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다음의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지문에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1017 주식회사 금강가구 유형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소는 두 줄에 걸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한 줄에 다 입력하셔도 되고요. 밑에다가 나머지도 추가로 넣고 싶다면 밑에다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처럼 하셔도 되고 이 역삼동을 옆에다가 쓰셔도 되고 본인 편하실 대로 그 주소만 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1번.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날짜 넣으시고요. 지난해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외상 매출금 45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지난해는 전기를 말하고요. 전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한 내용이 있다면 단기에 그 대손금이 회수됐을 때 전기 회계 처리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단기에 해당되는 그 회수한 대손금을 대손 충당금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에 회수된 대손금은 단기에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대손 충당금인데 입금으로 입력하면 빠름으로 입금으로 하겠습니다. 그 대손이라고 치시하고요. 대손 충당금에서 외상 매출금 걸 고릅니다. 자, 그리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2번 7월 13일 한국대학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 용역비 1,0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자, 제품 개발에 따른 그 들어간 비용은요,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자산 처리할 수도 있는데, 지문에 어느 경우가 자산 처리해야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문제 보는 그 수험자들은 지문에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해라, 라고 이제 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푸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계정 과목 이름은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차변의 개발비,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7월 18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만주를 주당 2,500원에 발행하고 증자와 관련하여 수수료 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자 대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다. 액면가액을 보면 1,000원이죠. 자, 그래서 할증 발행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 발행과 관계돼서 수수료가 나오면 액면 발행, 할인 발행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고 할증 발행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해당되는 수수료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주식 발행할 때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맞춰서 써보겠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계산기 가지고 시험 보시는 거니까 만주 곱하기 2,500원. 빼기 12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2,488만원 받았고요. 대변에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액면 가액으로 써야 돼요. 자본금 액면 가액. 즉, 액면 금액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만주 곱하기 천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천만 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원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1,5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수수료 12만 원을 제하다 보니까 1,488만 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7월 27일. 창고 임차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200만 원을 주식회사 삼성개발의 당점 발행 당좌 수표로 지급하였다. 이거 당좌 예금이죠. 자, 임차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은 이제 선급금이 되겠고요. 계약 기간은 2016년 7월 31일까지다라고 되어 있네요. 8월 1일부터. 자, 그러면 차변의 선급금이 되겠고요. 자,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채권 계정이니까 삼성개발 넣으시고 대변의 당좌예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보증금이다 보니까 계약금을 임차 보증금으로 회계 처리해도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짜 바꿔서 5번 보겠습니다. 8월 6일 공장의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대선 기업에 수리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수리비용 300만 원을 지급하다. 가로 있는 문구가 중요한데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할 것.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리하고 관계되는 비용의 이름은 이제 수선비가 있습니다. 되게 공장의 기계를 수리했으니까 차변의 수선비는 제조원가 520번 사용하시고요. 300만 원 드시고 대변에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섯 번째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9월 8일입니다.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취득한 토지 5천만 원에 대해 건물 신축을 포기하게 되어 토지의 보유 목적을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자산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면 토지를 투자 자산에 있는 계정으로 변경해야 되니까 투자 부동산으로 대체했다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투자 목적의 부동산은 투자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투자 자산에 있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은 투자 부동산이에요. 자, 토지를 투자 부동산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 원재료 납품업체의 공장 건물 준공식에 쌀 10포대, 한 포대당 4만원. 선물하면서 쌀쌀 정리소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다. 신규 거래처 등록할 것. 자, 매입 매출 전표 자료를 입력하실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매출인지 매입인지, 그 다음에 증명서류.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계산서 받았어요. 매입에 53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계산서니까. 자, 쌀 넣으시고요. 수량과 단가가 제시되면 수량과 단가가 동시에 나오면 입력합니다. 수량 단가는 동시에 나올 때만 입력하세요. 면세임으로 부가세 없고, 지금 이제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그랬으므로
공급처명 코드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즉시 등록이 가능하죠. 그래서 굳이 거래처 등록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등록을 하면 돼요. 공급처명 코드 자리에서 플러스 키를 눌러요. 플러스. 동그라미가 다섯 개 나옵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거래처 이름을 끝까지 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시고요. 자, 코드 번호 넣고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하단으로 커서 가면은 사업자 등록 번호를 넣고요. 대표자 이름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빠져나와서 전자 통과하고 분계에 가서 3번 혼합을 선택합니다. 쌀의 그 계정 과목은 온재료 납품업체 공장 건물 준공식에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계정을 선택하실 때 온재료 납품업체라고 그랬으니까 제조원가의 접대비 513번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를 위해서 날짜를 바꾸겠습니다. 10월 2일입니다. 주식회사 희망기업의 제품 400단이 개당 5,000원 매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 중 80만원은 수원상사 발행 어음을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자, 그러면 매출에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이죠. 11번 과세를 선택합니다. 자, 수량과 단가가 동시에 나왔으므로 입력하시고요. 희망기업을 공급처명에 입력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희망기업을 넣고 전자란에 여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제품을 팔고 어음받고 외상했으니까 받을 어음하고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해야 되므로 3번 혼합을 고릅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줄 바꿔서 차변에 받을 어음 80만원 넣고 차변에 외상매출금을 입력한 후에 받을 어음의 거래처를 수원상사로 변경합니다. 자, 어음에 대한 그 거래처는요, 어음을 발행한 회사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10월 5일. 주식회사 세계로 상사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500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다. 자, 그럼 제품 팔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니까 매출에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12번이죠. 12번으로 입력합니다. 전자란에 여까지 쭉 넣으시고 영세율 구분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발급함으로 3번이라고 치시고요. 자, 분계란에서 외상으로 공급하다 그러니까 제품을 팔고 외상하면 외상매출금이거든요. 외상매출금 나오게 하려면 분계란에서 2번 하면 돼요. 자동 분계됐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날짜 바꾸시고요. 공장용 화물차의 고장으로 1등 카센터에서 수리하고 수리비 60만 원을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한 거는 미지급금이고요.
그다음에 차 수리한 것이므로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는 제조원가 거 선택해야 돼요. 500번대.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매입의 과세입니다. 51번이죠? 이거 공제되는 거예요. 승용차가 아니잖아요, 지금. 화물차이므로. 자, 금액을 넣으시고 거래처를 공급처명에 입력합니다. 네, 전자를 이어하시고 혼합하신 다음에 차량 유지비 줄바꿔서 대변에 미지급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 받았다라고 그랬을 때 항상 지문을 잘 읽어야 되는 거는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도 공제가 안 되는 물건을 사왔을 때 그럴 때 54번 불공으로 넣어야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차라도 화물차는 공제가 되는 것이고 공제가 되면 51번 과세입니다. 그런데 승용차다. 1000cc 초과되는 승용차다. 그러면 그건 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54번 불공이 되는 거죠.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11월 19일. 수출용 제품의 제조를 위해 원재료를 주식회사 태명으로부터 외상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되네요. 자, 받았으니까 매입에 영세입니다. 52번이죠. 자, 원재료 넣으시고 공급가액에 3,500만 원. 주식회사 태명, 전자란에 이어 분기는 2번 하시면 돼요. 2번 하면 외상 매입금이 나오는 거고 매입에서는 자동으로 분기가 됩니다. 다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6번 보겠습니다. 11월 20일. 내년 여름을 대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시온으로부터 사무실용 에어컨 5대, 대당 1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당전발행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 에어컨은 비품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당좌수표 발행한 거는 당좌예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받은 것이고 공제되는 것이므로 매입의 51번입니다. 51번 과세. 자, 수량 단가 동시에 나왔으므로 입력을 하시고요. 하단의 계정 과목을 비품으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당좌예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문제 4번은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8월 8일 주식회사 나은전자에서 컴퓨터 비품을 구입하면서 법인 신용카드로 계산한 것을 착오로 법인 체크카드로 계산한 것으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회계 처리하였다.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의 차이점은 회계 처리의 차이가 발생되는 거죠. 따라서 신용카드로 회계 처리하게 된다면은 얘가 상품이나 원재료 사온 것이라면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상품이나 원재료 사온 것이라면 외상 매입금 처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지급금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체크카드로 혹시 결제를 했다면 즉시 해당되는 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그 예금 통장으로 회계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거래를 한번 보고 수정해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그대로 8월 8일을 칩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하든 신용카드로 결제하든 카드 전표를 받는 것이므로 카과
과세 물건이니까 카과 이렇게 입력이 돼야 돼요. 매입의 카과. 57번이죠. 그러면 분계 쪽에 가셔서요. 아래쪽만 바꾸면 되겠어요. 거기 보시면 비프 밑에 보통예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보통예금을 미지급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카드사를 넣어야 돼요. 미지급금 카드사를 넣어야 됩니다. 신용카드는 카드사한테 대금을 갚아야 되는 것이므로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카드사를 넣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힘찬 이라고 써서 힘찬 카드로 변경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곧바로 이 부분을 분계를 4번 카드 선택하시면 곧바로 미지급금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보통예금을 미지급금으로 바꿀 필요 없이 미지급금으로 곧바로 변경되니까 상단의 거래처를 힘찬 카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비품으로 이렇게 수정하셔도 됩니다. 예, 분계만 맞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9월 25일 주식회사 부평의 외상매출금 860만 원을 회수하면서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거래처를 부천으로 입력하였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거 일반전표 입력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일반전표 입력 9월 25일. 자, 부천을 뭘로 바꾸면 돼요? 예, 부평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10월 12일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한 금액 150만원 중 100만원은 영업부 업무용 차량 구입과 관련한 취득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 일반전표 입력에서 10월 12일을 치시고 이 세금과 공과 그 계정을 수정해야 됩니다. 150만원인데 100만원이 차량 구입과 관련되어 있는 취득세니까 차량 구입과 관련되어 있는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과 공과를 50으로 고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상단에 전표 삽입 버튼을 누르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 이렇게 넣으시면 이제 가장 빠른 수정이 되겠습니다. 자, 수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입니다. 문제 5번.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은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인식하라는 문제고요. 2번은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네요. 전산액의 1급에서는 결산자료 입력 버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결산 및 재무제표에 있는. 그래서 여기다가 자료를 넣고 상단 툴바에 있는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분계되죠. 근데 모든 결산 시에 분계할 내용을 회계 처리해 주는 건 아니고 이 다섯 가지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문제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그 2번은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을 것이고요. 자, 1번은 직접 분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분계할 것을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 버튼을 눌러서 자료를 입력하고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서 결산 수정 분계를 완료하는 겁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을 누르고요. 날짜를 12월 31일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당기분 이자를 인식하라고 그랬으므로 기간을 보시면 예금이 올해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이죠. 이자는 내년 3월 31일날 매년 1년에 한 번씩 받는 건데 그래서 올해 발생된 이자는 내년 3월 31일날 받는 건데 매년 3월 31일날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문제는 이자 계산이 올해 4월 1일부터 시작된 것이므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분을 수익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수익이 발생됐으므로. 그리고 그 상대 계정에 미수 수익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금액은요. 9개월분이 되는 거니까 이자가 연 10%죠. 5천만 원. 곱하기 10%. 이거 1년 동안에 받을 이자죠? 지금 1년분이 아니니까
월활계산하라고 했으므로 1년은 10이고 그 중에서 9개월분 발생분을 처리하는 것이므로 12분의 9를 하게 돼요. 그러면 계산기 쓰시는 거예요. 375만 원이 나옵니다. 375만 원. 자, 이걸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차변에 미수 수익 375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자, 창을 닫고요. 결산 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네, 결산 자료 입력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기간에서 1월부터 12월을 넣으시고, 해당되는 메뉴에다가 자료를 입력하고, 상단 툴바에 있는 전표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퇴손 충당금 설정하라고 그랬고,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설정 1%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매출 채권에 대한 1%의 퇴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자, 그러면 그걸 가장 빨리 입력하는 방법은 퇴손 충당금 관련돼서 설정을 할때 전산 회계 1급에서는 시산표에 가서 자료를 조회해가지고 계산기로 계산해서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F8 대손상각. 그러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쭉 나오고 그 채권의 잔액, 그 다음에 그 채권에 혹시 대손충당금이 있다면 대손충당금 잔액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대손율이 기본값으로 1%로 돼 있어요. 혹시 1%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거라면 이제 그대로 써라 이런 말이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바꿔서 쓰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직접 조회해서 하려면 시산표에 가서 외상매출금 잔액, 받으러움 잔액, 외상매출금의 퇴손충당금 잔액, 받으러움의 퇴손충당금 잔액을 구한 후 계산기로 계산하는 건데 다 구해져 있습니다. 이제 두 개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밑에 거는 이제 지워버려야 돼요. 예, 밑에 세 번째 자리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긴 막대 있죠? 스페이스바 엔터. 그리고 이두 개만 이 해당되는 메뉴에다 반영할 것이므로 그 메뉴가 결산 반영 금액 자리거든요. 결산 반영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해당되는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대손상각비로 처리가 돼야 되니까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의 대손상각의 금액이 들어간 걸알 수가 있어요. 정말 빠르죠? 152만 원, 107만 원. 상단에 F3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고 예를 하시면 완료됩니다. 다음 문제 6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답안 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장부조회 문제입니다. 1번. 2015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 얼마인가? 네,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네, 부가가치 탭으로 변경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누릅니다. 그리고 그거 신고 기간을 외워야 돼요. 일기 예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1월부터 3월 사이에 판 것을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에다가 날짜 쓰고 엔터를 쳐주세요. 그러면 금액이 나옵니다. 자, 빨간색 부분이 과세표준하고 매출세액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 빨간색 부분 상단이. 그럼 영세 쪽은 5번, 6번이거든요. 즉, 왼쪽 부분이 과세표준이고, 오른쪽이 세율이에요. 하나밖에 없대요, 5번에. 6번은 없으니까. 그러면 과세표준은 2억 21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오실 때, 아니요 하고 나오십시오. 자, 이번에 2번 보겠습니다. 2015년 5월과 6월 두달 동안 총 현금 유입액은 얼마인가? 현금 입금된 거하고 출금된 걸 확인하고 싶으면 현금 출납장에서 조회하면 돼요. 현금 출납장을 클릭합니다. 장부관리에 현금 출납장을 클릭하셨으면 조회하고 싶은 날을 넣어요. 5월 1일부터 6월 30일. 두달 동안 총 현금 유입액은 얼마인가라고 그랬으니까요. 먼저 5월 거부터 보시면 유입은 입금이죠. 그래서 1억하고 275만 6천 원, 그 다음 6월 거는 4,99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두 개를 계산기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시에 준비해간 계산기로 두 개를 더해서 답을 쓰시면 되겠고,
만약 계산기가 없다면 프로그램에 있는 이 계산기를 눌러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두 달치 계산을 하면 그 금액은 1억 5,267만 4천 원이 됩니다. 다음 문제 3번 보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외상매출 발생액이 가장 큰 올과 그 올해 외상매출 발생액 총액은 얼마인가? 자,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느 달이 크고 작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장부관리의 총계정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올계에서요.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에 외상 매출금을 두 번 넣고 코드 번호 모르면 이 풍선 도어만 사용하세요. 자, 발생은 차변이므로 외상 매출하면 차변이죠. 차변에서 가장 그 금액이 큰 거 찾으면 되는데 3월기에 가장 크네요. 그러면 답을 두 개 원하고 있으니까 3월이고 그 금액은 682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